부부 여행하다, 벌어서 여행하다라는 하다시에요, 하다시. 좋습니까? 오케이, 도보 여행이 걸어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크 오케이, 계속해서 스프링. 스프링 뭔 뜻이죠? 봄이죠, 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희가 배우는 책엔 봄이란 뜻으로 쓰이죠. 스프링 스프링. 그 외에도 물이 솟아내는 샘이나 용수철, 뛰어오르다, 싹이 트다 이런 뜻도 있어요. 스프링 스프링. 다음 스윔. 뜻은 그쵸, 얘도 하다시죠. 스윔 수영하다. 예, 선생님이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은 10개만. swim swim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summer가 아니고 summer. 뜻은 여름이죠. summer summer 여름. summer 이름씨로서 여름이란 뜻이네요. 오케이, 얘는 hot. 뜻은 뜨거운, 더운, 매운 이런 뜻이 있죠. hot h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뜨거운 물은 뭐지? Hot water 하면 되겠죠. Hot은 어떤 시니까 어떤 이란 뜻으로 어떤 물 이런 말을 만들 수 있네요. Hot. Hot. 오케이. 계속해서 warm. warm. 그렇죠. Warm. 무슨 시죠? 어떤 시죠? Warm. 어떤 날씨? warm weather 하면 따뜻한 날씨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따뜻한 날씨가 뭐라고요? warm. 학교에서 날씨라는 말 배웠을 텐데. weather죠, weather.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 Warm.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하이킹. Hiking. 뭔 뜻이죠? 도보 여행하는 중인, 도보 여행하는 것 이런 뜻이죠. 예, 하다시였죠 원래 하이크는. Hiking. 예, 원래 하다시에다가 ing를 붙이면 이로 끝날 경우에는 이를 없애고 ing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걸어서 다니다라는 하다시였는데, 하다시가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뜻이 바뀐다 했습니다. 하이킹. Hiking. 그러면 I like hiking 하면 뭘까? I like hiking. 그렇죠. 도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I am hiking 하면 뭔 뜻일까요? I am I. 그렇죠. 나는 하이킹 하는 중이다.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는 중에, 여기는 뭐뭐 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윈터. Winter. 윈터가 뭐죠? 겨울이죠. 윈터. Winter. 그러면 서희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났나요? 윈이죠, 윈. 그 다음에 얘는 tar, to, or, tar 소리죠, winter. Winter. Okay, 월동하는 거는 뭐 겨울을 저 버텨다, 버텨서 살아나다 이런 뜻이, 하다시로는 그런 뜻도 있대요. Winter. Winter. 그 다음 fishing. 자, fishing은 fishing 이렇게 해야 되겠지. fishing 뭔 뜻이죠? 그렇죠, 낚시하는 중인이라는 뜻이 될 때도 있고, 뭐뭐 ing가 붙으면 뭐뭐 하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그건 같은 거고요. 낚시하는 중, 낚시하는 중인 같은 거고, 또 낚시하는 것. 자, fishing은 fish로부터 왔겠죠. fish는 이름씨로서는 무엇? 물고기. 자, 이름씨라는 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름씨라고 해요.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하다시로서는 무슨 뜻도 있습니까? 하다시로는
낚시하다 라는 뜻도 있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다 했죠. 피싱의 뜻은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것. Fishing. 그니까 낚시, 이게 낚시하는 것, 이 말이 낚시하는 것 또는 낚시하는 중인. 됐습니까? 그러면 I don't like fishing은 무슨 뜻일까? I don't like fishing. 그렇죠,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I am not fishing은 무슨 뜻일까? 와. I am not fishing은 무슨 뜻일까? 선생님, 대범 선생님 이상해. 왜? I'm not fishing. 까지는 여기 있어. Okay, I don't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낚시하는 것을. I'm not fishing. 응? 여기 좋아하다란 말 있나요? I don't like fishing이 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무엇을? 낚시하는 것을. 이게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I don't like fishing. I am not. I am fishing은 뭐예요? 그럼? I am fishing. 난 낚시하는 중이다. 조금 I am not fishing은 뭐겠어요? 그렇죠. 낚시하는 중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change. change. ch가 무슨 소리 내죠? ch가 ch 소리 내죠? a는 a, n은 니, 은누, g는 g. 그래서 change. change. 뜻은 뭐죠? 바꾸다, 바뀌다 이런 뜻이죠. change. 바꾸다, 바뀌다. change. 오케이, 그다음 snow. snow. 뜻이죠. 그렇죠. 눈이 내리다 이런 뜻이 있죠. 눈이 내리다. 무슨 시죠?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오케이. 눈이 내리다 하고 온점 찍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란 말이에요? 하다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눈이란 뜻도 있죠. 눈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무엇입니까? 눈을 처음 보는 사람이 서희한테 물었어. 눈을 처음 보는 아프리카 새깜둥이가 우리나라 놀러 와가지고 막 길을 가다가 겨울에 눈이 막 내리니까 서희한테 어? 저게 뭐야? 물어봤어. 근데 서희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줘? 무엇이다? 눈이다. 하늘에서 무엇이 내린다? 스노우가 내린다. 눈이란 뜻일 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시라고요. 스노우. 스노우. 그 다음에 조깅. 조깅. 헤이, 무슨 뜻일까요? ing 붙었네 끝에. 그렇죠. 에? 말고? 괜찮아. 다시 얘기해봐. 조금 틀려서 그래. 거의 조깅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조깅하는 중인. 조깅하는 중이다 하고 조깅하는 중인 하고 뭐가 달라요? 선생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오케이. 조깅하는 중인이라 뜻일 때도 있고 또 무슨 뜻일 때도 있어요. 무슨 뜻일 때도 있어요. 조깅하는 중인일 때도 있고 조깅하는 것일 때도 있죠. 조깅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 무슨 시다? 어떤 시고 조깅하는 것이 됐을 때는 무슨 시다? 무엇 조깅하는 것? 어떤 조깅하는 중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o you like jogging 하면 뭔 뜻일까요? Do you like 조깅하 것을 좋아하니겠죠. 그러면 are you
jogging은 뭔 뜻일까요? Are you jogging? 조깅하는 중? 이니라고 묻는 거겠죠. 얘는 조깅하는 중인, 얘는 조깅하는 것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조깅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얘는 조깅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 예? Jogging. 오케이, 그다음. feel? Fall. 그래요. Fall. Fall. A-L-L이 무슨 소리네요? A-L-L이 얘가 fall이라며 fall 그럼 A-L-L이 무슨 소리일까요? 그래 all all 얘는 all이죠 all 이 앞에 이거 붙이니까 뭐가 됐어요? fall겠죠 fall 무슨 뜻이죠? 가을 fall 또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고요 하다시로서는 떨어지다 이름시로서는 가을 fall 다음 fish 뭐야? 한번 써볼까 이번에는 몇 개? 오케이 그래서 계절이 뭐죠? 웨더? 날씨구나 웨더는 season, season. 그래요. season 이래죠. season 한번 써볼까요? 그 옆에 공책 있네. 옆에 공책 있네. season 한번 써볼까요? 거기다 쓰세요. season. 오케이 별표 해놓고 쓰기 연습하세요 season season 이렇게 생겼죠 S-E-A가 C S-O-N이 zen season season 있습니까? C-손이 아니고 season season 오케이 그 다음에 파티를 열다는 뭐든가요? have a party 그렇죠. party만 한번 써볼까? have a party party 확인해볼까요? 이제 par 소리가 par 소리가 나네 그치? 소리가 party 이런 소리가 나니까 얘는 par겠네 par par 그 다음 얘는 ty죠 t는 t니까 part가 아니고 party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았나요? 오케이 파티 정도는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4학년이면 have a party party 써보시고요 올바르게 써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건 서희가 집에서 스스로 해야 될 거 맞습니까 have a party party 다음 수영하다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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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적어볼까요 오케이 swim 맞았네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눈 내린 snow snow 그렇지 sno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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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적어볼까요 snowy 잘 적었나요? 확인해볼까요? 쓰 소리 누가 냈을까요? S 니은인데 N O는 O W Snow 이 소리는 Y Snowy Snowy 됐습니까? 오케이 Snowy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Snowy
그동안 쓰기 연습을 너무 안 한 것 같아, snowy. 다음, 파도 타기 하다 있네. 파도 타기 하다. surf. surf. 한번 적어볼까요? surf. 서브, 서프 안 그래도 서브, 서브 이랬죠. 윈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는 스 소리도 서브. 확인해 볼까요? 스 소리는 you are or sir, sir. 스 소리는 f 합쳐서 serve, serve. 됐습니까? surf. 어떤 소리를 글자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surf. surf. 그 다음에 봄 뭐였더라? spring. 한번 적어볼까요?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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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spring, spring. 오케이, 소리는 S, P, R, I, E죠, E. E 소리, E 소리, I가 E 되죠. 그 다음에, 응 소리는 뭐? NG가 응 된다고 계속 얘기했죠. Spring. Spring. 됐습니까? Spring.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변하다, 변화시키다. Change. 써볼까요? Change. change 했나요? 쥐 소리는 CH가 쥐라고 했죠. CH가 쥐. A 소리는 A. 느 소리는 N. G 소리는 자 NG는 응이라고 했습니다. NG는 응 소리 받침이 응. G 소리는 G 소리 안 나는 E 합쳐서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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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영화를 보다. 영화를 보다 watch movies죠?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다음에 낚시하다 낚시하는 중인 fishing fishing 그 다음에 여름 summer summer 한번 적어볼까요? summer summer 하면 못 알아들어요 summer 해야 됩니다 summer 오케이 소리는 S 소리는 U M 소리는 M 근데 M이 두 번이죠 R 소리는 R R R 됐습니까? Summer summer. Okay. 그래서 읽기랑 쓰기 연습이랑 그다음에 의미 제시로 영어 말하기가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 되겠습니까? 오케이. Okay. 시험 쳐 보시고요. 그다음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합니다.